작가는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동화 작가 유은실입니다. 올해 48이고요. 동화를 쓰기 시작한 지는 23년 됐고 첫 책을 낸 지는 16년 됐습니다. 동화 작가는 어린이 편이다. 동화 작가는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육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동화를 응모하는 그런 응모자들이 있어요. 어른의 고충을 토로하는 위치에 있는 것, 그건 저는 아동문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동문학은 어린이 편드는 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0년대 서울 변두리였던 독산동에서 자랐어요. 주택가 사이에 소규모 하청업체들이 있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부모님들은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었고요. 1터와 3터가 융합된 골목 육아 공동체라 그럴까? 초등학교 1학년 때 사회시험을 봤는데 삼지선다형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집 근처에 공장이 있으면 어떨까요? 답은 시끄러워 살기가 나쁘다였어요. 근데 저는 매우 편리하다라고 써가지고 그 문제를 틀렸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그 말을 했는데 우리 동네는 우리 은실이가 제일 잘한다. 그리고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시험지를 잃어버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저는 그 시험지를 정말 간직했고 그 얘기로 2018년 쓴 책이 나의 독산동입니다. 원래 문학은 약자들 편에 대부분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 안에 약자들을 찾아보니까 저는 일단 백인이 아니고요. 여성이고 변두리에서 자랐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셨거든요. 제 환경이 만든 제 안의 약자성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좀 더 관심이 가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프다. 제가 데뷔했을 땐 없던 말이에요. 저는 리얼리스트거든요. 동화 작가지만 제 작품이 리얼리즘인데 이걸 그냥 너무 핍진하게 날 것 그대로 쓰면 아이들이 아플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만든 쿠션이 유머예요. 어떤 슬픈 이야기를 쓸 때도 웃으면서 울 수 있게 쓰고 싶어요. 나도 함께 춤을 추고 싶었다. 얼음판 위에서 빙빙 동그라미를 그려보고 싶었다. 하지만 린드그렌 선생님 말대로 세상에 멈춰서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때가 있는 법이다. 나는 바로 그때를 보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이 멀리 서서 가만히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일부러 가만히 있어주는 누군가를 그냥 지켜봐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아이들을 멈춰서서 그냥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때가 있는 법인 것 같아요. 이 술래줄택 글쓴이의 말의 일부가 그것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읽을게요. 어린 순례자들에게 순례주택이 알베르게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산티아고 순례길 어느 작은 마을, 지친 몸과 마음을 녹인 알베르게 같은 글로 기억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다.